이곳은 섬달산 자락에 김사갓 님이 지나가다가 잠시 쉬었다 가곤 했던 200년 된 집이라고 해서 잠시 들려보려고 합니다. 무슨 예전에 이제 항토 집처럼 빨갛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렇게 옛문 그대로 옛 집을 그대로 살려놓고 계시면서 여기서 또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옆에 새 집을 지어놓고 살고 계시고 옛 집을 그대로 지금 보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그대로 있고요. 뒤에는 또 이렇게 벌통이 있고 집이 벌통들로 벌 예전에 지었던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이렇게 좀좀 지금 여기 주인 어르신께서는 한잔하셨나 봐요. 근데 여기 시골에 계신 분들이 혼자 계시면서 이렇게 술들을 많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안에서 술을 드시고 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또 뒷곁인데요. 대추도 심어놓으시고 창고로 이렇게 쓰고 계시고 터에는 이렇게 배추를 심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불 때는 장작이 이렇게 있고요. 나온다 나와. 저기 뭐야 이거? 이게 200년 된 김사까지 쉬어갔다는 집입니다. 이게 야 여기서 시발이 나오네. 와. 저 지금 어르신네가 소고기도 있고 송이도 있고 뭐 밤도 있다고 먹고 가라 난리를 치는데 요딱 방이 여기 김사까지 쉬어갔다는 방이. 들어봐요. 요방이 이사까지 쉬어갔다는 상인데 요방이. 와, 그렇지 뭐 이것저것.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있긴 있는데. 소시 옛날 소시 정겹네요. 박스는 이렇게 많이 모아놨을까요? 이렇게 박스 택배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모아놨나 봐요. 여기 또 약초가 이렇게 또. 안에 계실까요? 자, 200년 된 요거 집을 보여주겠습니다. 김사갓이 여기서 시안포하고 여기서 김사갓 동네 가자면 김사갓 생각거리 가면 걸어서 한 시간 걸려요. 그러면 오다 날 잡으면 여기서 자고 갔다는데 이 집에서. 자, 이거는 선달산 맨 꼭대기 집. 선달산 맨 꼭대기 집. 전파가 터져도 안 터져도 저 회원님 이해하시고. 알았어.
주인장께서 수리 한잔 하셨습니다.